자, 또 이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를 보죠. 자,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을 체크하겠습니다. 246페이지 보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이 하나 있죠. 자,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그리고 지정 요청자 그다음에 지정 제한자 이 세 가지를 잘 비교해서 혼선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자, 자 먼저 246회 보면 지정권자 있죠? 원칙 해가지고 박스 안에 들어가서 줄 겁니다. 시도사, 대도시야. 그래. 자, 이 시도사하고 대도시장이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 이 차들이 지정권자인데, 거기 보면 박스 안에 특, 광, 도, 특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 이 시도사란 말은 그네들의 약자예요. 특별시장, 서울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이 지정할 수 있고요. 6대 광역시장,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강주광역시 여기서는 광역시장이 자기 지역에서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주는 특별자치도사가 지정할 수 있고요. 8도 내에서는 바로 도사가 지정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종특별자치시는 이미 국토교통부장이 세종시 건설지역을 지정해서 바로 이 특별법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또 그 세종시 안에 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이건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법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세종시에서는 세종특별시장이 또 나와가지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사업할 일은 없어요. 현재 국가지원에서 노무현 대통령실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지금 도시 건설 중에 있으니까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8도돼 있는 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라고 그랬죠. 대도시장은 자기 지역에 따라 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이때 이자들이 자기 간혹에 따라 지정하게 될 때는 자기가 단도로 지정한데 이렇게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 땅이 서울특별시 땅이고 여기가 경기도 땅이다 그때는 이 두 시도사가 만나요. 만나가지고 바로 도시개발구역을 정할지를 정합니다. 협의해서. 거기 2번이 나와있죠. 협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지정할지를 협의해서 정해요. 지정할지를 협의해서 정합니다. 근데 협의가 이루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바로 가로 2번에 국토교통부장이 정을 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구역을 정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국토교통부에 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박스와 같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바로 4번이 그거예요. 그래 국토교통부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 있는 사유 다섯 가지가 시험에 나오니까 다섯 가지를 중요표하고 이해하십시오. 그중에 이제 금방 네 번째 있었잖아요. 4번 이 4번이 이네들 간의 시도사 간의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때는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할지를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정한다 이걸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왔죠. 첫째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때는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지정하세요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장관이 18명이 있습니다. 18명 중 국토교통부장만 도시개발을 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장관들은 뭐 하느냐. 국토교통부장한테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예요. 중앙행정기관장, 중앙행정기관장들, 중앙행정기관장들은 국토교통부장한테 요청을 해요. 그럼 요청받은 국장이 지정을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시면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바로 있습니다. 그때 공공기관이 여섯 가지가 있어요. 거기 써놨거든요. 토, 수, 농, 간첨매. 토가 뭐냐? 한국 토지 지정사 할 때 토, 한국 수산할 때 수, 한국 농촌사 할 때 농, 한국 관광사 할 때 관, 한국 철동사 할 때 철, 매입 공공할 때 매해서 이걸 약자로 토수는 관찰매라 써놨죠. 공부하고 이렇게. 이것 다 한국인 국가에서 만든 공사예요.
그래 이 기관장들이 바로 국토교통부장한테 지정을 해달라고 제안을 할 수 있어요. 그때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건을 가지고 제안을 하면 국토교통부장한테 직접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4번. 자, 이 4번. 그리고요. 그 3번을 더 봅시다. 3번 보면 정보 출연기관이 있죠. 정보 출연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제주국제다수의 도시개발센터. 이 장들도 다 국가에서 임명해가지고 일을 하는 장들입니다. 그 자들이 바로 30만 정도 이상으로 국가가 밀접한 관리 있는 그런 도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때는 국토교통부장한테 직접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장이 그때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느 지역에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긴급하게 그 지역을 바로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때도 천재지변이면 어마어마한 것이죠. 국가의 힘을 동원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이 도시발굴청에서 진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정 요청자 하나 있죠. 자, 2번 보면 누가 요청하냐. 대도시장은 제하고 이 대도시장 여기 지정권자니까요.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하면 50만 명 하는 시장이죠. 이 시장하고 군수. 이 자들은 누구한테 지정을 요청하느냐? 그 위에 있는 도사님한테. 그 다음에 자치구청장 있죠? 자치구청장은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시 있지 않겠습니까? 이네들은 서울특별시는 특별시한테, 광시에 있다면 광시한테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요청합니다. 요청. 그렇죠? 그래, 그거 봐두시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3번을 봅시다. 도시발구역 지정현안 있죠? 누구는 제안자냐? 이 도시개발법상 시행자의 자격이 주어지고 있는 자들이 12명 있는데요. 12명. 이 12명 중 3명 빼고 국가하고 지방자산체 조합. 이자 3명은 제한자가 아니다. 이거 중요해요. 거기 써놨죠. 국가 지방자산체 조합은 제한다. 그네들은 시행자이지만 지정 제한자는 아니다. 이거 중요해. 그래 국가하고 지방자산체는 왜 지정 제한자가 아니냐. 여기 국가는 여기 나와있죠. 국가가 도시발사업을 할 필요가 있으면 국가를 대신하는 부분인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지정 제한할 필요가 없고요.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이네들이죠. 시도사, 대도시장이 지자체고요. 시장군수, 구청장 이네들이 지자체예요. 지네들 지정할 필요가 있으면 직접 지정하지 않아요? 이네들은 지정 요청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정 제한자가 아니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 도시발제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시 후에 또 공부할 건데요. 도시발구 이렇게 환지 방식 가지고 사업하겠다 라고 도시발굴이 지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도시발굴이 지정된 상태에서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설립해 나가는 것이 조합이에요. 이 조합은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도시발굴역 지정을 제한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만약 이렇게 도시발굴이 지정된 다음에 이 안에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었다. 환지 방식 가지고 사업을 했던 시행자가 있다. 사업 끝났다. 청산했다. 그러면 조합은 해산해서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은 도시발구역 지정을 해달라고 제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누구는 제한자가 될 수 없는가 꼭 알았어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도시발조합은 도시발구역 지정 제한자가 될 수 없다. 이 세 명을 약대로 국주조라 해요. 국주조를 제한 시행자가 바로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이때 제안서를 낼 때 말입니다. 이때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은요. 저기 이렇게 손으로 가서 보고 올까요? 몇 페이지냐면은 어차피 여러분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자들 있지 않겠습니까? 12명이 있는데 12명을 머리에다 자주 넣어야 돼요. 그래야 이 내용이 매끄럽게 연결되어지거든요. 자, 그 우리 교재 보시면 몇 페이지냐.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 260페이지하고요. 261페이지 있습니다. 260페이지하고 261페이지 보면 1, 2, 3, 4 해가 11까지 있는데 시역이 9-2가 있잖아요. 그래서 12명을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12명이 있어요.
거 보면 공공시행자 있고 민간시행자 공동출자범위 있죠. 크게 보니까 이 자들만 시행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표에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자들을 자주 읽어보셔야 돼. 읽어보셔야 돼. 그래야 이게 연결되거든요. 자, 이거 보았다 생각하고 그거 한번 볼까요? 시행자, 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12명 있다고 그랬는데 12명 중 하나를 딱 도시발굴청했던 지정권자가 야, 네가 가서 그 사업장에 사별하라고 찍어줘 이렇게. 지정권자가. 그래, 그때 이 도시발굴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토지소재와 그들이 맞는 조합을 시행으로 진행해줍니다. 이때 공공사업 시행자는 바로 국가 지자체가 있고요. 공공기관이 토수는 관찰매가 있고요. 정부 측량이 두 명 있죠. 아까 했던 친구들. 4번 지방사 있죠. 이네들이 민간이 아니라 공공시행자 되고요. 민간시행자는 도시발관에 있는 토지소재 줄 것이고 그 다음에 6번 도시발관에 있는 토지소재 가로 건너뛰고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거기 도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바로 조합은 시행자 될 수 있다. 역으로 해석하면 수용 3방식 때는 시행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7번 수도권 정비 계획에 따른 과밀역정에서 수도권 예외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 8번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자는 주택법상 주택단지와 그에 수반되는 기반설 조성사업 할 때만 시행자가 될 수 있다. 9번 건설산업기본법에는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면을 받는 등 개발계에 맞게 도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 정도 보시고 9-2번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육성이라는 법률에 따른 등록한 부동산 개발업자, 이 자도 시행자가 될 수가 있구나. 10번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른 그 부동산 투자회사가 두 가지 있죠. 자기관리, 이탁관리, 이 정도. 그 다음에 공동축자법인은 1부터 9호까지 9-2부터 15에 해당한 자, 이 자들이 공동으로 출시해서 만든 법인을 공동출자법인합니다. 이와 같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을 보았어요. 이네들만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도 성질이 같은 공공시행자를 또 민간시행자로 구분했어요. 자, 다시 넘어오셔서 이와 같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네들 중 국가하고 지자체 조합은 지정제한자가 아니고 나머지만 지정제한해요. 그때 제한서를 낼 때 어디다 갖다 대느냐. 바로 이 국가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아까 토수는 관찰매하고 정보출입관 또 그 한국철도시송단은 30만 정도 이상의 규모로 국가가 밀접한 건에 한해서 국토교통부한테 직접 지정 제한서를 냅니다. 그때는 지정을 제한하고자 하는 그 땅의 토지소유 동의서도 필요 없어요. 그 내용이 247페이지에 나와 있죠. 247페이지 보면 바로 밑에서 다섯째 줄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인 토수는 관찰매하고 그리고 정부 출연기관하고 이네들은 30만 이상으로 국장한테 국토교통부한테 국가기관 밀집한 건에 대해서 지정을 제안할 때 직접 국토교통부한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어디다 하느냐. 아까 민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중 조합 빼고요. 다시 247페이지 보면 밑에서 바로 일곱 번째 줄 조합을 제한 민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와 지방사장 중에 지방사장은 도시발구역 지정 제한서를 누구한테 갖다 대냐. 제주도면 특별자치도사, 욕지면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제출을 해요. 그래서 도시발구역 지정 제한한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넘어가서 보면 자, 그 248페이지 별표 아까 했으니까 국지조는 지정 제한 못한다고 아시고 동그라미 2번 도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 행정구역에 걸쳐있다. 자, 지금 이 지정을 제한하려고 한데요. 여기 A씨가 있다. 그래 A시장이 있다. 여기다 지정 제한하려고 한다 하면 바로 이 시장한테 제한서를 내게 된 자들은 시장한테 갖다 제한서 내면 돼요. 또 여기에 군이 있다. 그러면 이 군에서 지정 제한할 때는 군수한테 낼 때는 군수한테 제한서 내면 되겠죠. 그런데 지정을 제한하려고 하는 땅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A씨고요. 여기는 B군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A시장이 계시고 B군수가 있어요. 지정을 제한하게 되는 면적이 바로 10만 제곱미터라고 가정할까요?
10만 정토인데 이쪽 A시에가 2만 정토가 걸쳤고요. 또 B군에가 8만이 거쳤다. 이런 상태의 도시발격 지정 제한서를 내려고 한다. 제한서를 낼 때는 이쪽은 A시항, 이쪽은 B시항 이게 아니고 이 전체 중에 가장 큰 지역이 속해 있는 그 지역의 행정구역의 장인 B군사한테 제한서를 하나만 내면 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 내용이 동그라미 2번이니까 2번을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가로 3번 요건이 나와있죠. 이 지정 제한을 하게 될 때 민간 시행자 있죠. 민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은 제한서만 내면 안 되고 제한을 하려는 토지의 1, 2, 3,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재 동의서 받아가지고 제한서에다 처음부터 내야 제한서가 수리됩니다. 누구에게만 이걸 요구하느냐? 동그라미 1번. 조합은 애당초 지정 제한자냐 아니까 빼고 제하고 조합 빼버리고 민간 시행자하고 공동 출자 법인이라는 자들이 도시발격 지정을 제한을 할 때에는 미리 대상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이상 해당하는 토지 소재. 만약 이 A 것이 이렇게 있는데 A가 소유자고 이 안에 B가 임차권자다, 지상권자다. 그러면 지상권자의 동의도 받아야 됩니다. 소유자 것만 받아가면 안 돼요. 가로 안에 있는 말이 그 말이에요. 지상권자 있었다면 지상권자가 동의 다 받아야 동의로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공공시행자 아까 국가라든가 지방사천체 빼고 공공기관이 제안할 때 토수는 간천매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장인 30만 정도 이상의 규모로 국가가 몇천 번권을 가지고 지정 제안할 때 그리고 지방서 장이 시군구에 따라 제안서 낼 때는 동의서 필요 없습니다. 이런 동의서 필요 없다. 그 내용이 박스 안에 있죠. 공공시행자는 도시발격 지정 제한 시 토지소의 동의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고요. 오른쪽 넘어오셔서 가로 3번. 만약 이렇게 지정 제한서가 들어가면 제한서가 들어간 후 몇 개월 이내에 반입을 결정해 알려주느냐? 1개월.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1개월 연장해도 된다. 가로 3번. 가로 4번. 만약 그 내용이 제한된 내용이 반영되어서 지정을 해나가게 된다면 비용이 들어간데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로 4번 나와있죠. 제한자에게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임의적이다. 이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도시발굴을 지정할 때는 이렇게 너무 크다 그러면 분할 지정할 수 있고 또 이게 붙어있다 그러면 붙어있는 것을 결합해가지고 지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 분할 지정할 수 있고 결합 지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거기에서 가로 2번을 볼까요? 2번 보면 둘 이상의 사업 시행적으로 분할할 때는 분할된 면적이 최소한 얼마 이상은 떨어지게 나와야 되냐? 1만 정도 이거 받으시고 가로 1번에서 바로 둘째 줄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해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여기가 지금 주거적인데 주거적은 아까 1만 정도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정해야 되죠? 근데 이 미개발지가 여기 7천 정도 있고요. 여기 좀 떨어졌는데 4천 정도 된다. 그러면 합하니까 1만 천이 되죠. 이때는 이 서로 떨어졌지만 이걸 합해서 하나의 도시발굴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 받으시고 넘어가셔서 250페이지 통과해도 되겠고 251페이지 자 아까 했고 넘어가셔서 252페이지 252페이지 보면 도시발굴 지정 절차 나와 있죠. 자 그래 이 도시발굴 정할 때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필요하면 현장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걸 임의적이라 하죠. 그래 이 도시발굴 정할 때는 1번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그따 줄 것이 임의적이다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할 때에 광역 도시계획을 수반한다. 도시군기법을 수반한다. 그때는 기초사 꼭 해야 된다. 필수적이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임의적이다. 왜 임의적이냐면 이 도시발구역을 지정하게 될 때
여기가 주거적이다, 상업적이다, 공업적이다. 그리고 여기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이다. 여기 도시적 애허적이다.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정하고자 지금 절차를 거치려고 하는데, 주거적에다 주거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상업적에다 상업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여기다 뭐 산업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을 진행할 때는 여기서는 이거 기초사 해가지고 개발할까 말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주거지역 개발한 땅이니까 여기서 기초조사 안 해도 돼요. 상업지도 개발용도에 지은 기초사 안 해도 돼요. 공업지도 하지 않아도 돼요. 주로 여기서 할 때는 이거 개발을 해야 말까 할까 말까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니까 여기는 기초사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해도 되고 여기는 해도 되니까 그때 임의적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임의적이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 딱 하나 받으시고 가로 2번 주민의 의견 청취가 나와 있죠. 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는 바로 어떻게 하느냐. 공람을 통해서 또는 공천을 통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듣게 되는데요. 오른쪽도 모셔서 오른쪽도 모시면 바로 가로 3번이 나올 것입니다. 가로 3번에 보면 셋째 줄 이렇게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둘 이상의 일반 시민하고 시군구에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합니다. 공고 떠넘치고 그 다음에 14일 상 일반한테 공람시킵니다. 공람 떠넘쳐요. 이렇게 공고하고 공람시켜서 하는데요. 이때 도시발구역 면적이 10만 정도 미만이다. 10만 정도 미만이면 일간신문에 따 돈 주고 하기는 너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일간신문에 따 하지 않고요. 공고를 어떠느냐. 바로 시군구에서 발행하고 있는 공보가 있어요. 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 공고하고 바로 접을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하니까 알았어요. 그 면적이 얼마 미만이면 두 개 이상 일간신문에 따 돈 주고 할 필요 없느냐. 10만 미만. 10만 미만일 때는 바로 그 시군구에서 발행하고 있는 공보가 있습니다. 그 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 공감이 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자, 10만 점대 이상 할 때는 두 개 이상 일간신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그래, 거기 위에 보면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거기다 줄 것이고 그 면적이 10만 점대 이상인 경우 이렇게 써놔요. 그 면적이 10만 점대 이상이면 두 개 이상 일간신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그 면적이 10만 점대 미만이면 일간신문에 공고할 필요 없고 공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4번. 이 도시발굴을 정할 때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바로 이렇게 공람을 시켜서 공청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공청에 짧을 수 있냐. 100만입니다. 국토교통부장은 시도사 이네들 시장수 구청장들 이네들이 도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공람 걸치고 다 끝난 다음에 꼭 공시를 개최해야 되냐. 100만이다 이거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해야 됩니다. 쭉 넘어가셔서 255표로 갑니다. 255표 보면 바로 3번이 있을 겁니다. 255페이지 3번. 이 지정권자는 바로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는 경우 지정하려는 도시발굴구역 면적이 박스와 같다. 박스 보니까 지정하려는 그 도시발굴구역 면적이 100만 정도 이상이다. 개발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연합 법률에 따른 국가계획을 포함하고 있고 또 국가계획 관리다. 국가계획 국가계획 100만이다. 그럴 때는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꼭 해야 된다. 동그라미 3번. 그 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 256페이지 콩 4번. 콩 4번을 보시면 도시발굴역 지정 후 효과가 나 있죠. 효력 1번. 네, 동그라미 1번 꼭 받으셔요. 자, 이렇게 도시발굴역을 지정했다. 이렇게 도시발굴역을 지정했다. 오늘 도시발굴역을 지정했다. 도시발굴역을 지정했다. 이렇게 지정하면은 뭐 하려고 지정했습니까? 바로 쾌적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고자 개발해서 그래서 야 이왕에 여기서 개발할 때는 어떻게 판을 제대로 짜가지고
쾌적한 도시가 조성되어야 되죠. 그럴 때 우리가 국토계획상 무엇을 지정했던 것이냐?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도시개발구역이다라고 지정 고시하면 그 장소는 자동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해서 간주해버리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을 잘 봐두셔야 되겠어요. 그리고요 여기 보십시다. 여기가 지금 도시가 아닌 관리지역인데요. 관리지역인데 여기다 딱 도시개발구역이다라고 지정 고시하면 이 장소는 자동적으로 도시지역으로 결정으로 간주해버리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빨간 지역은 도시법이다라고 딱 정하시면 이제 관리지역에는 바로 도시로 용도가 바뀌도록 해버립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도시법이다라고 지정하시면 그 장소는 국토의 계획 및 법률상 지구 단위로 결정으로 간주되고 또 이 도시 예거지역은 바로 도시법이다라고 딱 정하시면 그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법률에 의한 도시역 및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시설 간주한다는 거 이렇게 그래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시설 간주되니까 이 장소는 지구 단위 만들어야 되겠죠. 이 지구 단위는 누가 만드냐? 이 지정을 했던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시행자가 등장해서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게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게요 실시계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 지구단위를 짭니다. 자, 그래 그런데 외적으로요 여기 지금 도시역 예거지역에다 도시발구역을 지정했어요. 그런데 그 장소가 말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렇게 도시역 예거지역의 취락지로 지정되어 있어요. 취락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도시발구이다라고 지정했다면 이 지역은 도시역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이 되는 것도 아니다. 취락 쪽에서는 외가 적용된다. 이거 받으세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비도시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이 있다. 또 비도시역이요. 비도시역에 이미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돼 있어. 지구단위 계획. 근데 여기다가 도시발구이다라고 지정했다면 이 장소도 도시역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지구단위 계획이 되는 것도 아니며 취락지로 지정된 곳에다 도시발굴을 지정해도 도시역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거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말을 잘 아셔야 돼.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말은 1번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말은 도시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걸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도시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걸로 보지 아니한다. 이거 시험에 두 번 출제된 바 있으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 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도시개발 사업을 계획적으로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행위제한을 받게 되죠. 행위제한 여러분이 안에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행위제한을 받게 돼요. 자, 그 내용을 보면 가로 2번 행위제한에서 도시발구역 지정하는 주어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적이 있다. 그때부터 행위장이 가해집니다. 또 정시로 지정된 도시발구역이 있다. 그러면 박스 안에 있는 17가지 다음에 행위들을 할인자는 그 지역의 특광, 특, 시장사한테 못 받아라? 허가. 허가 받은 사항을 병할 때 병행을 또 받습니다. 자, 어떤 거냐. 박스 안에 1번부터 7번까지 약적으로 건공, 토토토, 물, 죽. 그래서 7가지를 허가 대상 이렇게 써놓으세요. 1번부터 7번까지 묶어서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상 이렇게 써놔요. 여러분은 이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두셔야 돼요. 꼼꼼하게. 그래 건축물로 건축, 가선축 건축과 대수 용도명이 허가받아야 된다.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을 공정하는데 이거 설치할 때 허가받아야 된다. 성토, 절토, 정지, 포장을 통해서 토지 형상을 변경하니 이거 토지 형질 변경을 합니다. 공유수면을 받아라는데 바다를 밀어받는 공유수면도 형질변경이에요. 토지굴착 이것도 허가받아야 되고요. 흙물에 자갈 바위를 토석을 하는데 이거 채취할 때 허가받죠. 다만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지는 별도로 허가받지 않습니다. 5번 토지를 분할할 때 무조건 허가받을 거예요. 물건을 옮기기 쉽지 않는 물건을 1교 이상 쌓을 때는 허가받는다. 꼭 아세요. 옮기기 쉽지 않는 물건을 20만 쌓는다 그때 허가 안 받습니다. 몇 개월 이상 쌓아야 되냐? 1개월.
물건을 쌓을 때 20만 쌓아준다. 그때는 허가 안 받아요. 몇 개월이냐? 1개월. 그 다음에 나무 대나무를 중목이라 하죠. 그 도시벌교 안에 있는 중목은 자연스럽게 그 나무를 활용해서 도시공간을 만드는 게 더 좋죠.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있는 나무 함부로 베지 말라. 벌채. 또 없는 나무를 심지도 말라. 왜? 심는 목적이 의도가 안 좋은 거죠. 수용 삼방식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다 나무를 막 심어놓는다. 보상 몽땅 다음에 욕을라. 그거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중목을 벌채식제 둘 다 허가를 받도록 규제해서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밑에 1번부터 6번까지는 이렇게 쓰나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허용되는 행위.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 없이 허용되는 행위 6가지. 그래, 허가 없이 허용되는 행위가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를 여러분 달달달 하셔야 돼요. 첫째, 재해복구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행위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 2번,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하는 간이 공작물인 비닐하우스 양장장, 누에 키우는 것이 양장장이죠. 그다음에 고추, 잎담배, 김 이런 것들을 말리는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버스재배사, 종묘, 배양장, 퇴비장, 탈곡장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를 간이 공장을 설치하는데 이때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 경자를 위한 토지 형질병 허가 없이 가능하다. 도시발 구역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냐고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토속시도 허가 없이 가능하다. 도시발 구역에 남겨두로 결정한 대지 안에서 물건 쌓을 때 허가 없이 가능하다. 6번 중요한 거 나옵니다. 관상, 눈으로 보는 것을 관상용이라는데요. 관상용 중목의 이임식도 허가 없이 가능하지만 중요 편지 이 도시발 구역이 있는데 이 안에 있다 논밭이 있단 말입니다. 논밭을 경작지라고 그래. 경작됐다 임시 식재할 때는 이건 수용 방식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업자일 때 보상을 노리는 수작으로 봐서 규제하겠다. 허가 받아야 됩니다. 경작지에서 임식제도 허가 받도록 한다. 그따 써놔요. 허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경작지에서 임식제는 허가 받아야 된다. 꼭 알아주세요. 두 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발굴을 이렇게 지정할 당시에 이미 이 안에서 허가 등을 받아서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가 있어. 그네들은 착수를 했다면 이 구역이 지정된 후에 또 가서 허가 받고 뭐 해야 되냐? 아니다. 기득권을 보받아서 신고만 하고 계속 하도록 합니다. 신고 기간은 30일에.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258페이지, 258페이지. 도시발굴 지정 해제나 있죠. 자, 이 도시발굴 이렇게 딱 지정 곳이 있는데 그 안에서 사업이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땅 주인들 어마어마한 재산권 행사에 제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해제 간주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목적 사업이 달성될 때도 더 이상 구역으로 묶어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해제가 간주됩니다. 자, 그러면 가로 1번이 바로 목적 사업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가 동그라미 1번이 있어요. 동그라미 2번은 목적 사업이 달성되기 때문에 공사하려고 있게 된 겁니다. 그래, 이렇게 도시발굴을 지정해서 사업할 때 개발계획을 먼저 딱 짜가지고 고시하죠. 이렇게 개발계획 고시해서 구역도 함께 고시가 해요. 있어요. 그러면 개발계획 내용에는 여기에 누가 들어와 사업합니다라는 시행자가 확정되어서 고시되거든요. 그러면 이 시행자는 도시발굴 지정고시로부터 늦어도 몇 년의 실시계획을 짜가지고 지정했던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시켜야 되냐면 3년이나 해야 돼요. 만약 3년에 인가 시행을 안 했다 지정권자한테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사업 지원을 간주해서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이 구역은 해제 등을 간주해서 없어집니다. 이렇게. 여기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입니다. 인가 신청. 이때 실시계획 인가 여기다 딱 내모쳐 놓고 의자는 마음에서 지워요. 그러면 이게 6자니까 3빠서 하면 오 3년이다. 오 3년이다 이렇게 암기하세요. 어? 그 다음에 이 다음 날도 꼭 알아야 된다는 건
만약 이 기간 내에 신청해 가지고 인가를 받았다 합시다. 인가를 받았다면 사업에 들어갈 수 있겠는데요. 그때 이제 사업을 했어요. 근데 수연 방식했다. 그래서 사업했다면 공사 다 끝났다. 공사 다 끝나고 공사 완료를 했습니다 라고 공고를 해요. 공고하면 그 공고일 다음날 자동적으로 이제 이 구역은 해제된 걸로 간주해요. 목적 사업 다 완성됐으니까. 근데 만약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했던 사업장이다 그러면 바로 사업을 다 끝내고 나서 땅을 딱딱 떼어서 주죠. 원주민들한테. 이거 A가 땅, B가 이거 C가 D한테 줘요. 이걸 환지처분을 하거든요. 이 환지처분을 하고 알리는 공고가 있어요. 이 공고일의 다음 날이면 이 땅진들 환지 소유권 받아갑니다. 사업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면 이 구역은 더 이상 전찰 이유가 없으니까 해제되고 간주돼요. 이때 이렇게 목적 사업이 달성돼 가지고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에 이 구역이 해제됐다. 그러면 이 구역은 아까 그 장소가 도시역이면서 지구 단위계로 확정돼요. 그런데 이 장소에서 바로 3년이라는 세월에 실시간 인가를 신청하지 않아서 3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이 장소가 해제됐다. 그러면 목적 사업도 달성하지 못하고 해제가 간주됐던 거 아닙니까? 그럼 어때요? 공사도 하지 않고 해제됐으니까 원래 이 지역이 계획과적이었다. 계획과적이었다. 그래, 계획과적인데 이 도시발굴 정오시함으로써 아까 도시역이 돼버리고 지구 단위로 결정고시가 진행된다고 그랬죠. 근데 사업 못했어. 해제됐어. 그러면 해제 효과로서는 이 도시발굴 지적 이전 후 용도위로 다시 화하는 게 간주돼요. 그래서 이 장소는 도시역이 아니고 계획과적으로 화하는 데고요. 지구 단위권은 폐지된 걸 간주된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 내용이 258페이지 가로 3번에 해제 효과로서 동그라미 1번과 2번에 나오니까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가로 3번에 1번, 2번.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서 외해가 나있죠. 아까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 고시하고 행위제한을 가한 다음에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여섯 가지 장소 아까 있죠. 그래, 이 장소가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여지역이다. 국가 결말증을 위하여 바로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서 국토교통부에 지정하려고 한다. 다만 자연환경 보존시에 그 다음에 주상공적 면적이 전체 면적 대비 30% 이하 포함돼서 지정하려고 한다. 그리고 개발계획을 공모해서 하려고 한다. 이런 경우는 먼저 구역 지정고시하고 나중에 개발을 실고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때 그 면적 아까도 했습니다만 330만 정도 미만이면 2년에 330만 정도 있으면 5년에 이 개발 수립 고시해라 그랬죠. 만약 이 기간 내 수립 고시하면 2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이 구역은 해제가 간주되고 해제 효과로서는 이 구역 지정 이전 후 용도지로 다시 화하는 것을 보고 지구 단위권 폐지된 걸 봅니다. 그다음에 만약 그 면적이 330만 정도 있으면 5년에 해라 그랬죠. 5년에 개발 수립 고시해라. 그렇지 않으면 5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이 구역은 해제된 걸로 간주돼요. 자, 그 해제 효과도 이제 금방 그 똑같아요. 만약 이 기간 내 개발을 쓸 것이 있다 하면 고시된 개발계획 내용은 시행자도 확정 고시되거든요. 이 시행자가요 바로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 신청해 지정권이한테. 이때 인가 신청은 그 면적이 330만 정도 미만이면 3년, 330만 정도 이상이면 5년. 이 기간 내에 이 실시계 인가를 시행하냐면 그 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에 이 구역은 해제가 간주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내용이 동그라미 2번에 있죠. 여기까지가 해제 간주 기준. 자,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262페이지로 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